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대출 연체 이자율이 인하돼 최고 이자율은 연 15%로 제한됩니다. 국민과 신한, 하나, 우리, 외환 등 국내 은행들과 스탠다드 차타드, 시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연 17%에서 21%에 달하는 대출 연체 이자율을 다음 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습니다. 하나와 신한, 우리,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%에서 15%로 낮춥니다. 국민은행과 시티은행도 각각 연 16%와 16.9%로 낮출 방침입니다. 하지만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전반적인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업은행은 2013년부터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최고 연체이자율을 각각 11%포인트로 낮췄지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.38%, 기업대출은 0.78%로 은행권 최하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연체관리에 성공했습니다.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업은행이 연체율 관리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은행들도 연체이자율을 그만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. 더욱 큰 문제는 대출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대출 상환 수수료 인하의 경우 은행들이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저금리 추세를 반영해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2013년 말부터 추진했지만 1년 동안 은행들은 검토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